아니 이제 나 뭐든 여기 있는 뭐든 나오는 캐릭터들이랑 한 번씩 둘이 이제 둘씩 다니는 것 같아. 이러고 나중에 다 같이 모이나? 청소도구는 깔끔하게 정리해두기. 다시 세이브 해놓고요. 나가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면 딴 데 다시 한번 가봅시다. 뭔가 다른 데에 그쪽은 갈 필요 없어. 넵.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다. 이쪽은 여전히 안 가나? 가고 싶지 않아. 하긴 저희가 좀 무서웠지. 그런데 팀중 하나를 제외하곤 다 남자네요. 그러게요. 아직 이쪽에 잠겨있는 문이 몇 개 있어. 내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 진작에 말하지. 진작에 말하면 내가 왔다 갔다 안 하고 바로 가도 됐잖아. 그럼 2층 오른쪽으로 일단 좀 가보자고 말을 해주면 어디가 더 나니? 갖고 있기 귀찮으니까 너가 갖고 있어. 서재 열쇠를 얻었다. 서재! 가죠. 세이브. 아까 저희 반짝이가 전에 읽었던 그 책들이에요. 석양이 지는 마을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다. 문이 열려있다. 들어가기 싫다. 세이브하자. 이거는 왜문한 짝이 부서져 있어요? 아, 부서진 거야? 아로빠가 그 무섭구만 들어올 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아, 들어갈 수는 없군요. 이쪽은? 그쪽은 갈 필요 없어. 아, 그래? 그러면 위로 가서 서재실 먼저. 그럼 서재실 위치를 알려주면 안 돼? 왜 너 혼자 알고 있어? 나도 같이 알고 너랑 같이 뭐 막 많은 거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즐겁고 하고 싶은데. 그쪽은 가. 그럼 여기라고 말을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사용하죠. 시사반쯔. 서재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와우! 다시 나가면 안 됩니까? 봅시다. 어린 왕자, 작가, 생텍지베리. 책을 뒤집으시겠습니까? 어? 뒤집는다고? 잠깐만. 여기 뭐 있다. 책장 뒤쪽에서 바람소리가 들린다. 뭐 나왔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동화들을 찾아봐.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 가족의 소중함. 피터 래빗, 작가 베아트리스 포터. 이거 뒤집고요. 저 책이 이제 토끼 가족들의 이야기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건 안 뒤집고요. 다음에 지킬박사와 하이드.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피노키오. 아, 이건 맞네요. 이거 뒤집고. 다음에 모비딕. 모비딕은 아니지. 이거 고래 잡는 이야기 아니야? 커다란 고래 잡는 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것도 아니고 이건 로맨스죠. 다음에 여기는 헨젤과 그레텔. 이거 뒤집어 볼까요? 오케이. 한방. 책장 뒤에 통로가 너무 어두워. 손전등이라도 찾아야겠어. 그러고 보니 주방에 양초가 있었던 것 같기도. 주방? 여기 주방도 있어? 난 주방을 본 적이 없는데. 주방? 저장하고.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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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갈 필요 없어. 주방 어디요? 주방? 여기요? 주방? 이거 아닌데. 주방? 주방? 여기? 아, 여기 들어가신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여기가 주방 있나 보다. 절벽 위에 저택이 있는 그림. 세이브하고요. 들어가자. 으잉, 뭐가 많어. 잠겨있어. 그쪽은 갈 필요 없어. 여기? 잠겨있고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막고 있다. 그럼 못 가겠네요. 이쪽 가봅시다. 와우! 반짝반짝하네요! 그쪽은 가지마, 냄새나. 어? 냄새나? 그쪽은 식당이야. 딱히 볼일 없어. 마리아가 오므라이스 만들었던 바로 거기죠? 여기군.
매일의 목표, 아가씨와 주인님께 항상 균형있는 식사를 대접하자. 오, 좋네. 이게 뭐지? 다 썩었어. 주방에 물이 안 나와. 냉장고가 텅 비어있어. 오래된 와인이 들어있어. 오래된 식기가 정리되어있어. 그렇군. 이 옆은? 창고. 아하! 아하! 조심조심 가야 되죠, 이거.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오케이. 양초를 얻었다. 좋아요. 아, 불을 붙일 도구가 없어요. 어떡하죠? 미술실. 거기에 성냥을 본 것 같아. 분명 왼쪽 복도 쪽에 있었던 것 같아. 귀찮게. 왼쪽 복도 쪽? 오케이, 알았어. 여기, 이거 쇼커지지 않나? 여기로 나가면, 아, 여기구나. 나가면, 어래? 여기 아닌가? 여긴가? 아, 여기구나. 숏컷, 숏컷. 왼쪽 복도가 이 복도를 말하는 거겠죠? 잠겨있다, 잠겨있네. 명자 어서와. 이거 마녀, 뭐, 꿈꾸는 마녀 맞아! 그쪽은 갈 필요 없어. 단지 그 마녀님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어, 미술실! 미술실 가는 길 왜 이래? 잠깐만, 그리고 여기 저택, 사람 사는 저택 아니었어? 미술실이 있어? 종이가 떨어져 있다. 내 그림을 봐줘. 어떤 그림? 이 그림? 방 안에 외로워 보이는 남성의 그림이 있다. 저택 2층의 그림을 표현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래? 이거는 못 봐.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다. 도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다.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다. 세이브하고요. 잠깐만. 아, 잠깐만.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다. 잠깐만. 한 소녀의 그림이, 이거 소녀의 그림이었어? 한 소녀의 섬뜩한 그림이 있다. 어? 이거는? 이 그림은 뭔가 이 그림만 뭔가 다른데? 한 소녀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여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래. 아내분인가? 네? 어떤 예술가의 딸이었다나 봐. 아, 아니구나, 다르구나. 근데 이 아이 엄마랑 같이 사고로 죽었어. 그 후로 혼자 남은 남편 쪽은 방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자살했다나 봐. 가족의 죽음에 삶의 이유를 잃었던 거겠지. 너무 잔인해요. 성냥을 얻었다. 됐다. 세이브하고 갑시다. 빨리빨리. 좀 더 조사해보자. 왜? 낡은 일기장. 아, 이거. 아내와 딸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어. 그림밖에 소질이 없던 나는 직업도 집도 가족도 잃었어. 다행히 주인님이 거두어주셨어. 나는 이 안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 딸과 아내를 그릴 때는 죽을 만큼 아파.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귀여운 우리 예쁜 딸. 아빠가 곧 만나러 갈게. 사랑한다. 그 후에는 백지 상태다. 이제 서재실로 가요. 섬뜩하게 웃고 있는 여성의 그림이 있다. 으이. 아이고, 갑시다. 봤지? 내 그림. 아, 이 작가분, 이 화가분이시구나. 내 그림 봤지? 신호 주면 뛰어. 뛰어.
좀 더 내 그림을 봐줘. 와,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됐다. 이제 안 좋지 않아? 저 아저씨, 그림 더 봐줬으면 하면은 저기 제 메일로 보내요. 방송에 틀게. 보여줄게. 그리고 무섭게 안 부탁해도. 저 방에서 나올 수 없는 거겠지. 서재실로 가자. 넵. 으잉, 무서웠다. 가죠. 자, 그러면 서재로 가서, 서재가 여기였나?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서재가, 장소가 이쪽. 구경꾼 씨는 또 왜? 어라? 아저씨는? 어라라, 이거 둑 주인공님들 아니십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여기를? 아저씨라뇨, 섭섭합니다 아가씨. 편안하게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이쪽에서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말했을 텐데요, 저는 신출귀몰 언제든 어디든지. 재미있는 연극이 개막하면 거기엔 제가 있습니다. 저리 비켜. 너랑 낭비할 시간은 없어. 어이쿠, 이거 미안하게 됐군요. 자, 그럼 이 아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어이쿠, 또 말이 많아졌네요. 그럼 저는 이만. 저 사람은 대체 정체가 뭘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요? 짜증나는 녀석. 세이브. 자, 그럼 내려가 봅시다. 아래 뭐가 있는지. 내려가죠. 붙이죠. 자, 아래 뭐가 있나? 책들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또 뭐 있지? 이거 뭐야? 아,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쪽에 방도 있네요. 일단 여기를 보죠. 누군가의 일기포가 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는 것이 느껴진다. 그거야, 이 어둠 속에 쓰면. 아저씨, 그니까 이런 지하에는 스탠드라도 하나 놓으라니까요. 이 눈이 침침하니까 글씨도 흔들리지. 슬슬 나도 한계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병이 저택에 퍼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지하실에 가두는 것뿐이었다. 어제 마리아와의 피크닉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정말 미안해 마리아.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다. 나를 원망해. 머리가... 야, 왜 그래? 다시 회상이네요? 뭐지? 이번엔 무슨 회상이지? 심심해... 결국 나가나 혹시? 방금 무슨 소리가... 고양인데? 고양이 웃음소리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아. 어쩌지? 밖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있는데. 이대로 두면 고양이가 위험해. 그쪽으로 가는 건가? 세이브. 움직인다! 내가 마리아를 움직일 수 있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책이야. 마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책!
아빠가 내 생일날 사주신 선물. 마리아한텐 정말 소중해요. 고마워요, 아빠. 마리아의 옷이 잔뜩 인형이 가득 들어있어. 다양한 동화책이 꽂혀있어. 나가보죠. 아, 세이브는 안 되는구나. 어, 깜짝아. 어머, 마리아 아가씨, 어디 가시는 건가요? 잠깐 화장실 좀... 아, 어머, 그렇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가씨. 오, 안 들켰다. 고양이를 구해야 돼! 어, 세이브. 응? 뭐지? 아! 아주머니들한테 들키면 안 돼. 되도록이면 몰래 나가자. 아주머니들의 시야를 잘 피해야겠어. 아하, 그런 거구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 알았어. 여기 숨으면 안 들키나? 고양이를 구해야 돼. 그건 그런데. 아, 이러면 안 들키네요. 메이드님, 시야가 굉장히 좁으시군요. 고양이를 구해야 돼. 메이드 아가씨 옆에 보세요, 옆에. 옆에 아 깜짝아! 어머 아가씨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이런 챗 하하이 다시 올라왔다가 아이야 나 이 아무 나 야 내려가신 줄 알았더니 아이 깜짝아.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못 봤어. 아니 메이드가 있는지. 아 깜짝아. 어 이분들 속도 진짜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저 앞까지만 가도 눈치를 채네요.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여야 돼 있는 게. 다음 가고 옆에 그리고 놀라셨나요? 이건 인정. 진짜로 놀랐어. 그리고 여기 잠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있는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지켰구나. 아 깜짝아. 이것도 봐? 아 나 이분 진짜 깜짝 놀랐네. 응 고양이 구해야지. 여기서는 이 짧은 데서도 그 뭐지 눈치 못 채더니만 짧은 거리에서도 야 귀신보다 아주머니가 더 무서운데요 내 말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들어가고. 아 잠깐만 다시 따 고양이를 구해야 돼. 잠깐만 고양이를 구해야 돼. 알았어 잠깐 데려와. 왜 저긴 눈치를 못 채지? 어 안된. 어 고양이를 구해야 돼. 응응 알았어. 애가 참 성급하기도 하여라. 와 여기 메이드 계셨구나. 어우 저 아니 저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아? 저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저거를 방어를 하지? 참 의리부라. 자 중간중간 세이브가 안 되네. 얜 누구한테 고양이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게요. 방마다 보는 각이 다른가 봄. 그러게. 그런가 봐. 천천히 들어가서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오 아 여기 있었구나. 수맛 어 수맛 그리고 지나간 그 팀에 어 여기도 계셔. 여기도 있어. 어 잠깐 이거 어떻게. 와 잠깐만. 와 어 어 세이브. 여기로 가야 됐구나. 나가는 게 어 여우야 깜짝아. 아 나 아니 메이드들이 더 무서워. 잠깐만. 아 여기로 오는구나.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응? 이것은 어떻게 아 둘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쪽으로 그리고
아, 이것도 안 돼?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바로 옆도 못 보시더니 이번엔 잘 보시네. 저... 지금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부터 잠깐만, 됐다. 오케이 지금 됐다. 많이 아파 보여. 마리아랑 함께 가자. 일단 데려오긴 했는데 이젠 어쩌지? 어, 얘 그러고 보니까 전염병에 감염된 아이일 텐데? 너도 여기가 좋은 거야? 나도 너랑 계속 하고 있고 싶지만 집에서 반대할 것 같아. 너가 다 나을 때까지만 마리아가 돌봐줄게. 그렇게 좋아? 너가 좋아하니 마리아도 기분 좋아. 그런데 신기하다. 너 눈이 새까매. 아, 역시나. 역시나가 역시나. 계속 너라고 부를 수 없으니. 냐옹 하고 오니까 냐옹이 어때? 냐옹이도 아니고 냐옹이? 오. 너도 좋아? 그럼 오늘부터 냐옹이야. 아픈 것도 곧 나아질 거야. 잘 부탁해 냐옹아. 냐옹이 귀엽다. 냐옹이 이름 좋다. 야, 야, 유아나. 네? 갑자기 정신을 놓고 왜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손에 뭔가가... 마음의 조각 3을 얻었다. 마음의 조각 3! 아, 검은색인 게요, 그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 징조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검은색이 되고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되고 몸이 점점 굳고, 그것도 아마 얼굴 근육이 굳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전염병에 걸리는 그 이제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 지금 방금 과거가. 뭐, 일단 옆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마리아는 과거에서 전염병에 걸린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자,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어? 뭐야? 어라? 이 양철 불빛이! 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진정해. 여기 성냥으로 다시 붙여봐. 네, 네! 됐나? 아이, 깜짝아. 왜? 다 같이 모일 때 좀, 뭐냐, 평범하게 모이면 안 돼?